창이 있고 네. 뭐가 있을까? 여기 딱히 특별한 비밀... 김헌 MC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든 놀라운 비밀이 공개됩니다. 딱히 특별한 비밀... 이게 뭐야? 문이! 제대로 찾으셨네? 깜짝 놀랐네. 이게 그러면... 네, 다 열립니다, 저쪽. 아, 다 열려요, 이렇게? 네. 한번 열어볼게요. 벽까지 다 열립니다. 야, 이게... 아, 그래요? 아, 뭐 걸리는 바닥 붙이면 됩니다. 아. 네, 한 방이 됐죠? 이 특이하다. 아니, 그래, 한 방이 된 건 맞습니다. 와. 아, 정말 재밌네. 아까 그 게스트룸과 컴퓨터방이 이제 한 방이 돼서 이렇게 길게 네. 되어 있는 방이 된 거예요. 마법의 벽 덕분에 14제곱미터의 널찍한 방을 완성할 수 있었네요. 예전에는 그러면 이게 어쨌든 방이 하나하나 이렇게 있던 거예요? 네. 원래는 여기에 이제 경량 벽체가 설치가 돼 있었죠. 아, 예. 고정으로. 예. 근데 이제 그거를 철거를 하고 예. 이렇게 방도 이렇게 조그맣기 때문에 예. 예, 이렇게 활용도 면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죠?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. 그냥 네. 일반적인 무빙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그래요. 이렇게 거대한 벽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요? 피벗 경첩을 설치해 회전축을 만들고 벽체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문 밑에 바퀴를 달아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한 건데요. 이때 벽의 두께는 최소 80mm를 확보해야 소음 전달을 차단할 수 있답니다. 또 하나, 피벗 경첩을 문의 맨 끝이 아닌 중간 지점에 설치할 경우 문을 열어두었을 때 차지하는 면적이 작아 양쪽으로 열리는 문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.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또한 넓어진답니다.